여자아이 혼자서 이렇게 거대한 절망 에너지를 내뿜다니! 언제까지 그렇게 도망치기만 할래? 왜 아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그렇게 도망쳐버리면 오해만 더 쌓이게 돼. 후회하고 다시 되돌리려 했을 땐 이미 늦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오해를 풀면 뭐해? 우린 처음부터 적으로 만났는걸. 하지만 슈에, 너도 진심은 아리와 진짜 친구가 되고 싶은 거잖아. 너희들 왜 그러고 있어? 깨어났구나. 정말 다행이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아까 쓰러졌었잖아. 기억 안 나? 내가? 너 혹시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 아냐? 그러고 보니 슈엘이 했던 말은 다 기억나. 근데 뚱아, 넌 슈엘의 정체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 맞아. 슈엘은 나처럼 플라워링 왕국에서 왔거든. 뭐? 그랬구나. 그러고 보니까 슈엘한테서 뭔가 신비한 분위기가 느껴지긴 했어. 전부터 조금 수상하다고 느껴졌던 건 그것 때문이었구나. 왜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그게 너희들처럼 밝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면 슈엘도 다시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 내 기억 속의 슈엘은 원래 착한 아이였거든. 그래도 이건 너무해. 난 슈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친구라고 생각했었는데. 슈엘, 어째서 내 명을 거역한 건가요? 그건 거역한 게 아니라, 희망 에너지를 모으는 체스 왕자와 그 아이들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다니요. 몰락한 귀족의 딸이라 그런지 정작 중요한 순간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군요. 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해요. 첫 번째는 실수라고 생각할게요. 하지만 두 번은 안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왕비 마마. 이제 슈엘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단 한 번뿐. 결과에 따라서는 왕비가 되는 길과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영원히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건 슈엘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불꽃 축제 날이네. 다 같이 가보고 싶었는데. 진짜 아쉽다. 미나. 미안해. 아니야, 다 나 때문인걸. 작년엔 해피랑 같이 불꽃 축제에 갔었지. 기운 내라, 진아리. 오늘은 분명히 깨어날 거야. 그래, 희망을 갖자, 아리야. 정말 고마워, 얘들아. 좋아, 그럼 해피를 만나러 출발! 슈엘, 여기서 뭐하고 있어?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아리를 더 깊은 절망에 빠뜨리라는 명령을 받았다면서. 준비는 잘 돼가? 그나저나 해피를 없앨 수 있는 기회였는데 왜 망설였던 거야?
슈엘, 넌 그 상황이 100번, 1000번 다시 와도 같은 선택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너무 애쓸 필요 없다고. 이번엔 달라. 내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어떡해.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여. 선생님, 우리 해피 괜찮은 건가요? 그게 수술은 잘 됐지만 해피의 체력이 너무 약해져서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야. 그럼 어떡해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겠다. 잠깐 이쪽으로 와볼래? 네. 내가 왕비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무서워. 이 마법을 써버리면 모든 게... 난 늘 겉으로는 강한 척했었지만 사실은 언제나 무서웠어. 속마음을 숨긴 채 강한 척하느라 내게 친구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몇 번을 차갑게 뿌리치고 멀리해도 그 아이들은 내 곁에서 늘 웃어줬어. 날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와 주었고 나를 친구로 생각해준 건 그 아이들 뿐이었는데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들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상처 주기 싫단 말이야. 그게 내 진짜 마음이라고. 이 왕국의 왕비가 되고 싶지 않나요? 아니, 필요 없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친구들의 행복이야!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는 주제에 남을 돕겠다고 오지랖만 넓은 바보 같은 아이들이지만 누가 뭐래도 그 아이들은 내 소중한 친구라고! 무슨 일이지? 저 빛은 희망 에너지야! 뭐지? 이 강력한 희망의 기운은? 해피야! 이제 괜찮은 거니? 기적이야! 해피! 정말 다행이야! 이 향기는? 설마... 얘들아! 부적을 일으킨 게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어?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갈 곳이 아무데도 없어. 결국 또 혼자가 된 건가? 슈엘, 이 바보! 드디어 찾았다! 여기서 혼자 뭐하고 있는 거야, 슈엘? 한참 찾았잖아. 해피를 살려준 게 바로 너지? 그걸 알려줬더니 다들 널 찾겠다고 난리를 치지 뭐야. 오빠... 고마워, 슈엘. 해피를 살려줘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랑 같이 있어줘. 하지만... 지나리, 너... 진짜로 내가 밉지 않아? 하나도 안 미워. 왜냐하면 우린 친구잖아. 사이가 좋은 날도 있고 싸우는 날도 있는 거지 뭐. 친구란 건 그런 거야, 슈엘. 그래, 맞아. 이제부터 우리 평생 친구하자. 정말? 슈엘 귀여워. 그만해. 내가 무슨 애완동물도 아니고.
손을 써야 좋을까요? 그냥 내버려둬. 슈엘에게 좋은 친구들이 생겼잖아. 왕비님께서 아시게 되면 저희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라고요! 체스 형. 코디 완성! 패션 코디 스케치북 아이코닉스.